대표님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. 아니 나는 또 궁금한 게 전 아, 네. 같은 거 보셨나요 혹시? 세컨드? 저 있어요. 아 그래요? 구슬해야 돼요. 아, 뭐까지? 아, 그때 예전에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남자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그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 동자승이 내리신 무속인 분이셨어요. 그래서 거기 이제 찾아가서 제가 이제 뵙자마자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. 제가 이러한 내용을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남자한테 약간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이 남자한테 구슬하지 않으면 이 남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좀 되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, 구슬을 해야 되냐 해서 구슬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굽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굽비를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어요.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나중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속옷을 재써봤다고 그 남자친구 속옷을 가지고 와서 그거랑 이제 뭐 깨끗이 빤 걸로요? 이렇게 빨았죠. 네. 빨아야죠. 그 보내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새 건 안 되냐? 안 되시다. 입던 거야. 새 건 안 되고 입던 거야. 된다라고 하셔서 그걸 이제 그거랑 이제 담배 한 보루랑 술 한 병이랑 그다음에 소정의 이제 좀 금액이 그 뭐라 하죠? 신당이라고 하나요? 뭐 돈을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. 대신 이제 조금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결국 뭐 아무 일 없었고요. 되게 잘 넘어갔어요. 근데 결국 그 남자랑은 헤어졌죠.